울뿐인 4인 팩스로 받으신 거예요. 세범님, 준우승을 축하합니다. 개짜치네. 울프님 손톱 깎어. 세근냥이님 감사합니다. 아, 방금 찾아가지고 얘 진화시켜서 얘 빨리 키우기 vs 꼬리보지 꼬지보리 해가지고 한방 컷하기 뭐 했을 거임? 꼬리지보리요. 아니 나 이제는 안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진짜 헷갈렸어. 아이 진짜. 아니 저거는 그리고 이해죠. 꼬지보리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여자 스트리머도 많이 그랬어. 그 진짜 헷갈린다니까 진짜. 동네 영화관 가는데 아니 동네 영화관을 들어갈 때마다 맨날 놀래는 점이 아니 왜 영화관 표를 확인을 안 하는 거야?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 있는데 인력이 너무 없나 봐. 그런 적은 있어. 콜라를 따르고 있었어. 이게 뭔가 좀 기계가 고장나서 그런 서순이 약간 조금 이상한 상황이었다? 근데 옆에 커플분들이 계시는데 여자분이 나랑 같은 실수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 그랬더니 막 갑자기 약간 뭔가 반한 듯한 그런.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 영화를. 근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쫑쫑쫑쫑 오시는 거야. 혹시 유튜버세요? 이러는 거야. 어? 뭐지? 날 알아보는 건가? 근데 아무리 봐도 눈에 나를 알아보는 눈빛이 아니야. 나는 알거든. 가끔씩 나 지나가는 칠수들이 날 보면은 이게 진짜 칠수야. 머리로 따다다다 계산해볼까? 이 사람 나 모름 이래갖고 아 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아 너무 예쁘세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방송에선 말 안 했어. 왜냐면 너 지금 네가 이쁘다고 말하려는 거임? 말 안 했음 그때. 근데 그게 근데 실제로 저 베개를 사서 막 저렇게 끌어안고 이럴 것 같진 않은데. 다키마쿠라 집에 있으신 분. 다키마쿠라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묘화, 미르캣, 토리에트, 현장삼냥. 아 근데 누가 저번에 판양이 그거를 만들었어? 이거 봐봐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판양이 피규어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이게 판양이는 노출이 있는 것보다 이런 게 좀 더 귀여운 것 같아. 이 팔더 이거 이게 아 이거 실물인 줄 나 속았는데 실물 아니라 AI래. 실물이에요? 이러면서 댓글 다니까 아 AI래 AI. 아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반갑고. 하이. 야 의진아 너 꿈에 나왔어. 예? 내 꿈에 응? 나왔어. 내가 어. 꿈에 나왔다고? 나 뭐했어 꿈에서? 너 나랑 싸웠어. 어? 어? 대상엽. 나 갑자기 꿈꾼 거 생각나. 이것도 휴방날에 꿈꾼 건데 나 여자 스트리머한테 사기당하는 꿈 꿨어. 어 맞아 나 이거 친구들한테 말해줘야지 해놓고. 뭐였냐면요 제가 여자 스트리머들이랑 합방을 했어. 근데 어떤 여자 스트리머분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이러면서 뭐 실제로 보고 싶다고 막 이러는 거야. 이제 만났어. 나랑 스트리머랑 여자 스트리머랑 친한 또 스트리머야 그분도. 그래서 셋이 만나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이제 그 여자 스트리머분이 자리를 비웠다? 그랬더니 다른 분이 그러는 거야. 쟤가 요즘에 좀 힘들어한다고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어? 뭐가 힘드시냐 그랬더니 막 사실은 쟤가 임신을 했는데 아 개뜬금없죠.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못 가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갔다 왔을 때 혹시 이거 말하는 게 너무 불편하지만 않으면 병원에 가봤으면 좋겠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랬더니 뭐 너무 막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는 거야. 급하게 이제 그날 당일에 가려고 해서 막 예약하는 데를 가가지고 그것저것 하면서 막 아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막 이랬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접수원 간호사님께서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어 혹시 연예인이세요? 이러는 거야. 나 아는 방송 보는 사람인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어 저 이렇게 금액을 크게 결제하고 가는 분 처음 봐요. 잠깐만 얼마길래 하고 긁었다? 3천만 원이 앞으로 받을 관리부터 해가지고 막 어 그 이후에 그것까지 그 여자 스트리머분이 3천만 원을 결제하신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병원을 나오는데 그 여자 스트리머분이 막 너무 고맙다고 이러면서 막 아 고마워요 막 임신했다 그러니까 뭔가 할 말은 없는데 나 뭔가 사기당한 거 같은 거야. 이거 치수들한테 말도 못할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고 딱 깼는데 꿈이었어. 세보만
아직도 꿈이었다고 생각하니. 아, 나 결제한 거 아니야? 꿈이라고 믿고 싶은 거 아니야? 세붐님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힘내세요. 저요? 아니 이거는 가짜라니까, 꿈이라니까. 저번 주말에 잠실에서 세붐님 봤어요. 사진 찍어달라 했는데 꺼져라고 윽박지르시더라고요. 바쁘신데 죄송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거기서 발까지 새 신발 밟으면서 띠임까지 해줬어야 됐는데 안 해서 미안하다. 아 너무 현실적이야. 근데 포켓몬이 현실에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긴 해. 얼마나 착취당하겠어. 그럼 이제 막 포켓몬 막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포장하라 막 이러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피카츄는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피카츄는 볼에다가 이렇게 이거 붙인 다음에 출근 터덜터덜 한 다음에 자 피카츄 오늘 이만큼 할당량 채워 이러면은 피카츄 점심시간이다 이러면 자기들은 식탁에서 어머 오늘 그랬잖아 이러면서 먹는데 밑에서 피카츄 그릇 다 비워야지. 자 다시 볼에 붙이고 피카츄로 전기세 아껴야지. 이 형단 새끼들은 분명히 그럴 거라고. 뭔가 불쌍할 것 같아. 그 다음에 피카츄 기숙사도 있는 거야. 이렇게 조그맣게 박스에 들어가서 자. 아니야 그만 생각할래. 뭔가 진짜 같아. 익명님 감사합니다. Okay, so we'll make an assumption. Okay, since both concentrations are one. 고려대에서 영어로 수학 배우는 영상은 좀 어지럽네. 제가 예고를 나와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수학이 있고 2학년, 3학년부터는 수학이랑 그래요? 과학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그래서 넌 주인공이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는데 사이버 심리학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사이버 심리학이. 그래서 다음 학기 교양은 심리학으로 갔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 나는 서강대 게임 교육원이었는데 심리학 교양을 서강대생이랑 같이 듣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쩐지 심리학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도 수강 신청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재밌는 걸 왜 아무도 안 들려 그럴까. 근데 심리학이 여러분 심리학이 심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통계를 배우는 거라서 도표를 겁나 그리고 계산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와 내가 안 그래도 수학을 못하는데 어쩐지 교수님이 시작할 때 자 심리학이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자 심리학은 말이야 통계야 통계. 막 사람에 대한 철학 그걸 기대했다면 오늘 그냥 나가라 수강시설을 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취소했어야 됐어. 그게 나의 마지막 수학이었어. 계산기만 두들기다 끝났어. 그래서 학점면 나왔나요? 당연히 잘 못 나왔죠. 교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런 건지 그냥 나갔어야 됐는데 미안합니다.